얘네가 진짜 나무 위에서도 똥을 싸네. 이렇게 어디서나 똥을 잘 싸는구나 너네는. 근데 똥이 알아서 떨어져서 치울 필요가 없네요. 그건 좀 편하다. 확실히 여기 지붕 위를 많이 올라가니까 보기가 너무 좋네 애들이. 너네 빨리 내가 이세를 보고 싶어 얘들아. 치말리 조치요들.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조치요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이 제규어 서식지를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쇠창살로 만든 이 서식지는 처음이어가지고 또 나름 신선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움막 같은 집도 너무 좋았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하나 조그만하게 건물이 생겼죠. 여기 이제 저스트 모먼트 상품 파는 데랑 핍샷이라고 음료수 파는 데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 조각상, 나무 조각상으로 이제 제규어 서식지가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런 트로피칼한 배경으로 이렇게 오두막 같은 거를 만들어줬고요. 여기가 사실은 사거리예요, 사거리. 이렇게 사거리예요. 저쪽에서 이제 제규어 서식지 안 보고 오시는 분들, 홍학 서식지 쪽에서 이렇게 쭉 오시고, 이쪽은 곰 서식지, 히말라야 곰 서식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사람들이 진짜 안 와.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쪽에 진짜 잘 보이거든요, 이 곰이. 제일 잘 보이는데. 얘들아 잘 있어? 곰이 이렇게 엉덩이, 이 질펀한 엉덩이 이렇게 돌려놓고 자는 것도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애들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와. 여기서 바로 이제 사거리로 올라가는 요 길인데 이렇게 트로피칼 랜드라고 그냥 임의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여기는 약간 침엽수림 이렇게 있고 그 겨울 분위기가 나는 곳이잖아요. 춥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로 열대랑 온대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좀 전환점을 주고자 이런 표지판을 놔줬어요. 그래서 여기 계단 올라가는 길에도 뭔가 이제 트로피칼한 느낌의 꽃들 이런 거 잔뜩 심어주니까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길이 이어집니다. 이쪽에가 길이 이렇게 이어져서 동물원 입구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여긴가요? 쭉 와서 이 사파리 보고 여기 곰 보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트로피칼 부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오면은 여기 제규어 서식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기필코 맨드릴 개코원숭이 해줘야겠어요. 우리 맨드릴 개코원숭이 거래센터에서 나이 들겠어. 나이 들진 않은 것 같은데 암튼. 근데 출처가 다 다르네요. 미녀 동물원 구조소에서 온 애도 있고 애완동물인 개코원숭이도 있고. 이쪽 부분에서 딱 봤을 때 착 펼쳐지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엄청 엄청 크게는 안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소소한 사이즈로. 소소한 사이즈니까 여기 한 바퀴 돌 수 있게 해줄까? 맨드릴 개코원숭이는 열대우림과 고원에 서식하는 큰 원숭이입니다. 그들은 올리브색에서 짙은 회색 사이에 색을 띤 털과 하얀 배, 독특한 색의 얼굴을 가졌으며 주둥이의 중간 부분부터 콧구멍까지 긴 분홍색 줄무늬가 있고 주둥이 양쪽에 파란색 패드가 있대요. 패드라고 하네? 또 노란색 수염도 나 있습니다. 색깔이 진짜 다양하구나. 맨드릴 개코원숭이 수컷은 얼굴과 엉덩이의 색이 아주 밝고 몸집이 암컷보다 훨씬 커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마리, 세 마리 데리고 올 거니까 416제곱미터의 높이도 있어야 되고요. 2등급 등반 불가능한 이 장벽으로 놔줘야 하고. 토막 지식, 맨드릴 개코원숭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숭이 종입니다. 뺨에 큰 주머니가 있어서 먹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주머니에서 먹이를 숨겨놨다가 다른 맨드릴 개코원숭이가 없을 때 꺼내 먹습니다. 아, 몰래 먹는 거야? 그치, 먹는 게 중요하지. 동물들은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더 이제 원초적이고 본능적이니까. 먹는 게 중요하니까. 뺏기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삥 둘러서 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원숭이들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보면서 이 원숭이들이랑 시선을 마주칠 수 있도록,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여기에 바로 이제 등반 프레임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랑 누가 사람이고 누가 원숭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뭔가 교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 원숭이들의 메인 거주지역? 이쪽은 유리로 해주거나 해야겠다. 애들이 나갈 수 없도록. 원숭이들 입장에서는 집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1층, 2층 뭐 이런 식으로 3층 해서 진짜 집인 느낌으로 약간 돌이랑 섞어줘야겠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애들이 또 나무 타고 여기저기 막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돌이랑 섞어줘야겠어. 엔드리 개코 원숭이는 또 사람들이랑 또 유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안 보이는 유리를 쓰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유리를 써줄게요. 제가 사실은 이걸 만들면서 느끼는 게 제가 상상했던 거로 안 나와. 매번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긴 하는데 이게 그대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뭐 계획한 거와 좀 다르게 나왔을 때도 색다른 재미, 신선한 건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원숭이들도 이제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고 사람들도 원숭이들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끔 이걸로 좀 땡겨주자. 너무 좀 좁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아래쪽도 원숭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돌로 일단은 막아줘야 돼요. 다닐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돌로 만든 건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무는 좀 많이 썼는데 돌로 된 이런 식의 건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 어떻게 나올지 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여기 길을 없애고 굳이 여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를 이렇게 아예 요 정도만 올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지. 올라가더라도 한꺼번에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은 덜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서식지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해보자. 얼마나 작을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 장벽을 아직 안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인가요? 가운데에 맞춰서 대충 틀을 만들어주고 여기 돌로 이렇게 아래는 만들어주고 틀 같은 거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줄게요. 약간 한옥 느낌도 살짝 나는데? 나무로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건축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심즈나 플래닛주 건축을 해주면서 진짜 건축가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진짜. 건축 잘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다. 저는 뭐 연습을 해서 막 잘해지는 거라기보다 이 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확실히. 이런 깔끔한 석고벽으로 일단은 닫아주고 약간 한옥 같은 느낌도 나서 뭔가 정감도 가고 여기 위에 천장도 이렇게 뚫어주니까 그렇게까지 답답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뭔가 진짜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러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사실 동양적인 느낌 안 났으면 좋겠는데 트로피칼한 느낌 났으면 좋겠는데. 요 예쁜 창문 써줄까요? 스테인드 글라스 요거 예쁜 것 같아. 이쪽 내부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이제 원숭이들이 신나서 날뛰는 곳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사이즈가 좀 괜찮나 싶어요. 일단 장벽을 쭉 만들어 볼게요. 여기 뒤에를 이제 사육사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이어주고요. 여기도 아마 길이 있을 거야. 여기 길 자작나무 사이 길로 이어주고요. 이런 조그마한 길들을 나도 모르는 이런 길들을 개척해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 여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400 몇 이상이면 됐어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넓은데 844면은 넓은 편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흉물스러운 요걸로 해놨거든요. 장벽으로. 여기도 바꿔줄 겁니다. 일단 여기 맨드리 개코원숭이가 잘 수 있는 곳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난간 같은 것들도 개코원숭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숭이들도 이제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도 떨어지지 않도록 동물의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풀주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해야지 좀 실력도 들고 하는데 이게 요새 제가 좀 바빠서 게임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손이 많이 굳은 느낌? 굉장히 아쉽네요. 네, 생방도 언제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몇몇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업무들이 조금 많이 괜찮아지고 여유로워지면은 게릴라성 방송으로 한번,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스트리밍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게릴라성으로라도 보러 오실 분이 계시다면 한번 오랜만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또 재밌어요, 그래도. 또 생방의 그 맛이 또 있지. 여기 2층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넓으니까 좋은디? 여기 아래층은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줘서 비 올 때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식으로. 여기 내려가는 길을 조금 조그만한 길로 만들어줘야겠어. 살짝살짝씩 내려갈 수 있도록. 진짜 맨드리 개코원숭이 너무 오랜만에 해줘가지고 미안하잖아. 더 잘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귀엽죠? 뭐 물론 아마도 여기를 그냥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구조상 이쁘잖아. 애기 원숭이들은 여기 아래에서 잘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단은 서식지는 만들어줬고요. 차양 같은 걸 이렇게 달아주고 싶거든요. 좀 귀여운 차양 같은 것도 달아주고. 얘네들의 집이에요, 집. 뭔가 좀 황량하네. 이제 자연을 좀 꾸며줘 볼게요. 자연이 대륙이 아프리카였고요. 생물 군계는 열대였죠? 간단합니다. 이런 자연을 좀 꾸며주다 보면은 또 아름다워지기 마련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조금 좁아가지고. 오!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 왜? 오, 생각보다 작은데? 드디어 왔구나. 내가 너네 집을 이제야 만들어주는구나. 미안해라. 식물 덮임이 엄청 많을 필요는 없고. 오, 확실히 수컷이랑 암컷이랑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와, 너 되게 멋있다. 와,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 좀 무서운데? 엉덩이가 막 빨갛진 않고요. 개같이 짖네. 이봐, 암컷은 되게 조그매. 암컷은 엄청 애기같이 생겼어요. 와, 이쁘다. 은근히 좀 이쁜데, 뭔가? 지금 암컷 두 마리 데리고 왔거든요. 오, 역시 원숭이처럼 머리를 박박 긁는 모습. 맨드릴 코코 원숭이들은 서로 이렇게 육아도 도와주고 그런다네요. 가족이야 이제 너네는. 이것 봐요,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 아직 좀 적응 중이구나. 내가 아직 덜 꾸며줬어 얘들아. 지금 너무 좀 삭막하지? 예쁘게 꾸며줄게. 지금 장벽도 너무 시꺼멓고 이래가지고 이쪽 장벽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인공폭포가 좀 나오게 해줄까? 이쪽 부분에다가 인공폭포를 만들어주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주면은 좀 덜 삭막할 거야. 지금 너무 삭막해서 안 되겠어. 여기 폭포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물 지형이 생각보다 많네. 잠깐만. 이 가운데 이제 놀 수 있는 지형을 또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해주고
지금 전체적으로 돌을 또 많이 써줬으니까 돌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돌 같은 걸로 또 돌을 써줘야지 애들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돌이 조금 색깔이 조금 상막하달까? 좀 상막하긴 해. 저는 이 돌과 나무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은근히 깔끔하면서 자연의 일부가 된 느낌? 자연 그 잡채잖아요. 돌과 멋있겠냐. 왜 이렇게 옆으로 가지 근데? 이상하네요. 여기 부분은 약간 분수 같은 걸로 가려줄 수가 있나? 분수가 있나요? 요것도 약간 이국적이긴 한데 분수긴 하거든요. 뭔가 여기서 흘러내려가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저 요 렉의 근원이긴 하지만 렉의 원인이긴 하지만 요 돌들로 주변을 이렇게 꾸며주면은 이 분수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렉을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로. 이게 뭐 안 되나요? 제가 뭐 프로그램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좀 개선이 되면 참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인데 이 트로피칼한 느낌이 좋기는 한데 좀 많이 해줘가지고 조금 지겨워. 지겨워질 때쯤 돼가지고 뭔가 일본 원숭이 같은 거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맨드리 개코 원숭이들 너무 오래 기다려줘가지고 더는 내가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어. 원숭이들도 물을 이렇게 좋아하나? 물지형을 이렇게 좋아하나? 내 수심이 그래도 1m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애들도 분명히 수영하는 건 좋아할 거야. 여기도 넝쿨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이터도 만들어줬고요. 근데 여기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자연이 별로 없어가지고 꾸며줄 수가 없네. 잔디 같은 거 이렇게 심어주고 싶은데요. 다음번에는 어떤 동물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번 시간에 재규어 해줬을 때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뭔가 포유류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포유류도 좋고 근데 거의 이제 끝자락이어서 전 거대한 거는 못 해줄 것 같고 소소하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쭈르정. 보도도 약간 깔아주고 이쪽에 식물로 뭔가 이렇게 꾸며줬거든요. 그래서 이 분수대 부분도 되게 좀 자연스러워졌어. 엄청난 청량감이 느껴지죠? 이쪽 부분 너무 시원해 보이고 너무 좋아. 이쪽 뒤에도 이렇게 건물이 보이고요.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장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양배추 같은 거를 심어놓은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중간 사이즈의 밭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요거는 제가 창작마당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요 부분만 이 야채랑 과일들 갑판대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밭 느낌을 또 살려줬고요. 저스트 모멘토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길인데 이쪽 부분이 지금 뒤에 툰드라 부분이 보여요. 사실은 사실 여기도 침엽수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바로 트로피카람 생태계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운 분위기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여기도 뭔가 장벽으로 해줘야 될 텐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예쁜 장벽으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랑 길이 이어질 수가 없을까? 약간 지하로 뚫어져가지고
아, 여기가 바로 플랫폼이구나. 여기가 바로 정거장이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쪽 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서 여기 살짝 틈새가 있지 않나요? 없어도 여긴 만들면 되니까. 이쪽으로 나오면 꽤 머네. 아니면 여기 부분을 살짝 장벽으로도 해주고 그 전시장 있죠? 동물 전시장 같은 걸로 막아주는 거야. 파충류나 뭐 곤충 같은 거 전시장 이쪽에다가. 그러면 사람들 유입도도 좀 되고 좋을 것 같죠? 이게 같이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엄청 커다란 나무로 이렇게 막아주는 건 어떨까요? 나무 장벽처럼. 그냥 쭉 있는 거는 조금 심심하니까. 큼지막한 나무 같은 걸로, 자연스러운 나무 같은 걸로 장벽을 만드는 거야. 약간 요거를 하나의 뭉땡이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싹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여기 큰 나무를 이렇게 막아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내 뒤를 봐줄 것 같은 경호원 같은 느낌. 절대로 저희 뒤에 툰드라 지형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생각이 들수 있겠다. 여기 침엽수림 투성이어가지고 나무 장벽으로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긴 한데 그걸로만 쭉 해버리면 조금 밋밋하고 이 나뭇결이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그 조그만한 장벽은. 여기까지만 적당히 해주면은 요런 느낌 괜찮죠? 요 나무들을 좀 치워줘야겠다. 나무들 조금만 밀어줄게요. 뭐요 정도 튀어나온 건 내가 봐줄게. 요 뒤에가 살짝 울창해 보이도록 주고 여기 부분에다가 전시장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여기 뒤쪽 길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볼수 있도록 약간 붙여서. 여기가 약간 요 시장 바닥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장 같은 느낌을 줄까? 나무가 많으니까 통나무 말고 한 걸로 해줄까? 저기 뒤쪽에 건물에 쓰였던 그 석고벽으로 해줄까요? 요런 천막 같은 느낌이 또 시장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진짜 어닝처럼 사용해서 요런 느낌 쓱? 요런 옛날 건물 느낌 나는 요런 장식도 살짝씩 해주고. 천장도 꾸며줘야지. 지붕스. 지붕스는 철제 지붕으로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여기 누구 데리고 올까요? 전시장. 열대에 사는 전시장 동물. 대부분 다 열대에 사나 본데? 푸른 혀 도마뱀. 파란색 혀를 가진 도마뱀인가 봐. 이 친구들 두 마리만 데리고 올까요? 너희는 맨 왼쪽 이쪽으로 와주시고 가운데는 브라질 방황거미. 브라질에서 방황하는 거미. 얘네도 두 마리 한 마리씩만 데리고 올게요. 처음에는 한 마리씩만 데리고 와도 애들이 번식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나콘다는 있었죠? 있었지. 어? 보아뱀? 보아뱀. 오, 보아뱀 데리고 오자. 우리 어린 왕자에 나왔던 보아뱀. 보아뱀은 몸 안에 골반과 뒷다리의 흔적이 남아있대요. 정말 다리가 있었구나. 뱀은 다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어? 보아뱀은 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새끼를 낳는데요. 진짜? 보아뱀이 포유류였어? 진짜 신기하다. 왜 얘만 그러지? 너무 신기해요. 얘네도 한 마리씩. 나 보아뱀 보러 가고 싶을 것 같아. 이게 또 문학의 영향이 있어서 이 어린 왕자에 나온 이 보아뱀이 너무너무 궁금해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온도랑 습도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전시장이 은근히 또 주변 경관이랑 또잘 어울리고 또 다채로운 느낌도 나서 좋아요. 해주고 보아뱀 여기도 길을 또 이어줘야죠.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쪽도 귀엽게 이 돌로 마감을 지어줄게요. 이 뭔가 길 따라서 뭔가 만들어주는 게 은근히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서 약간 힐링이 돼. 됐어. 전시장 교육 게시판도 놔줘야지. ATM도 하나 놔줄게요. 그런데 짬나는 곳에 이런 게시판 같은 거, 교육 게시판 같은 거. 놔주면 사람들이 여기 또 서서 보거든요. 그게 또 귀엽거든요. 애매한 데는 이렇게 나무로 가려주면 됩니다. 여기 올라오는 길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아주 여유롭고 좋아요. 여기 뒤에가 조금 나무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뭐 좀 채워주고 싶은데? 여기 또 푸드트럭? 요런 아이스크림 가게 해줄까요? 귀여운데? 뜬금없이. 뜬금없지만 귀엽잖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해줬고. 근데 이게 살짝 높아 보이는데? 이게 돼 있는 건가? 여기도 동일하게 밭처럼 흙을 이렇게 쌓아줍니다. 인공흙이에요, 인공흙 사실은. 요런 진한 흙이 있어야지 뭔가 토양이 좋아 보이잖아요. 진한 흙. 이게 올바른 표현인가요? 진한 흙? 이렇게 바닥도 깔아주면은 완벽한 길이 됐죠. 여기다가 좀 자연을 좀 심어주자. 뒤에 너무 또 심엽스림이니까 우리 멋진 트로피칼 공간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이 레브라도 티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심어줄 때가 전 너무 좋아요. 진짜 식물들 심어주는 느낌? 하지만 절대 죽지 않지. 죽지 않아서 좋아요. 실제 식물들은 엄청 막 관리를 열심히 해줘도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식물들은 죽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근데 이 식물들이 생각보다 지금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커요. 2m 이래. 큰 식물들이었어. 엄청 쪼그매 보이는데. 여기 빈자리에는 나무 심어줄 거예요. 이게 보이는 곳만 살짝 이렇게 넝쿨 같은 것도 해주고 큰 이쁜 나무 같은 거 심어주자. 시원한 대나무? 여기도 살짝 울창해 보이게. 여기도 예쁜 소세지 나무. 이렇게 하면 소세지가 중력을 거스르는데? 중력을 거스를 순 없지. 이렇게 나무도 보이고 풀들도 있으니까 훨씬 더 다채롭죠. 케크로피아 나무. 이것도 이쁘다. 이파리가 이쁜데? 좋아요. 의자 같은 것도 놔주면 완성이겠죠? 이 뒷길도 너무 좋다, 은근히. 됐어. 이 아이스크림 집도 나쁘지 않죠? 약간 뜬금없을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됐어요. 됐다. 이쪽 뒤에는 좀 차차 꾸며주기로 하고요. 일단 건물 내부는 이렇습니다. 약간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느낌인걸? 여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은 아이스크림 집이 아주 잘 보이네요. 원숭이들은 어딨죠? 저기 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물이 생기니까 좋다. 확실히 꾸며주니까 훨씬 낫다. 우리의 원숭이들은 어딨죠? 여기 올라오면 진짜 잘 보이긴. 올라왔다. 올라왔다, 안녕. 암컷이다. 와, 손 좀 봐. 사람 손 같아. 수컷도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왔네? 이거. 여기에 올라왔어, 이 동그라미에. 귀여워라. 아, 이거 장난감 가지러 놀러 왔구나. 멋있죠, 아주. 드디어 맨드릴 개코 원숭이의 서식지를 만들어줬습니다. 맨드릴 어스 스피닉스. 스피닉스 맞나요? 얘는 왜 이렇게 원숭이 같지가 않지? 이렇게 몸짓이나 이런 게? 그냥 포유류 같아. 좀 덜 리얼하달까? 맨드릴 개코 원숭이 시점. 아주 좋군. 우리 서식지가 아주 좋아. 아마 이제 트로피칼 냄새나는 서식지는 맨드릴 개코 원숭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나저나 우리 제규어들 새끼들은 아직 안 나왔나? 아직인 것 같아요. 요런 트로피칼한 느낌 너무 좋아요. 이 길도 난 너무 좋아. 뭔가 그 긴팔 원숭이 서식지 앞은 조금 너무 넓어가지고 헝했는데 뭔가 아담하기도 하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손님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빵. 누가 내 풍선을 터뜨렸어. 미안, 나야. 맨드릴 개코 원숭이가 그동안 안 만들어줬다고 약간 화가 난 모양이에요. 이 손님은 어디 가시나요? 저스트 모먼트? 새로운 기념품을 샀더니 정말 행복해. 그치, 여기서 그 기념품을 사야지 좀 행복하지. 혹시 나 몰래 애기 난 건 아니지, 얘들아? 나 애기 정말 궁금해. 아직도 여기 앉아있네? 배고프다고? 야, 이거 왜 안 줘? 사육사, 얘들 배고파하잖아요.
공간이 좀 좁아? 어떡해. 등반 지역이 왜 영어로 카운팅 됐죠? 뭐지, 잠깐 애기가 나왔나? 아닌데? 원래 이랬었나요? 단단한 쉼터도 왜 이렇게 적어? 잠깐만, 제가 좀 보수를 좀 해줘야겠네요. 여기 물지형이 상당히 너무 많거든요. 조금 살짝 급한 그 계곡으로, 급격한 계곡으로 해주고 이쪽을 좀 더 넓게. 등반할 수 있는데 좀 더 높아야 되나봐요.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높게 해줄까? 이쪽 뒤에 나무로도 갈 수 있게.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쉬는 걸 더 좋아하나 봐요. 그래야지 좀 안정감이 드나? 오, 딱 걸쳤어. 눈대중을 해줬는데 딱 걸쳤네요. 이렇게 하면은 좀 높은 등반할 수 있는 데가 생겼는데 한번 보자. 공간. 공간이 늘어났어요. 됐어. 아, 물을 안 넣어줬구나. 잠깐만, 물. 이렇게 물도 놔줬습니다. 공간이 훨씬 넓어졌죠? 너네가, 나는 애기가 생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애기가 안 생겼어? 오, 여기 사람이 많네. 제규어도 은근히 인기가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도 막 보러 온다, 단체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안 됩니다. 쏙 들어가서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를 좀 막아줬더니 이제 쏙 들어가서 본다. 아, 지나치는 거였어, 너네? 그치, 그치.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딨지?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딨어?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아, 여쪽 위에서 보이나, 근데 애들이? 여기 안 보일 텐데. 이 동물원 내 취향이야. 진짜? 뿌듯하네요. 정말 멋진 곳이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규어가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좋아. 이 광경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와, 죽을 때까지 못 잊으면 한 80년은 못 잊겠다, 야. 아주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 저도 아주 기쁘네요. 근데 얘네 둘이 계속 나무 위에만 있으니까 이 사랑할 시간이 없어. 똥만 싸고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그치만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게. 오, 사람들이 꽤 여기도 오는데? 그래도?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ATM 쓸 돈도 부족해, 얘들아? 그럼 어떡해. 수수료를 면제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근데 돈이 많이 안 남았긴 했다. 어쩜 좋아. 이 $0.5로 내려줄까요? 0.5. 0.5로 해주면 이분들이 ATM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오, 이 사람들 돈 진짜 많이 남았다. 오,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붐비는 모습들. 근데 우리 개코 원숭이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들고 다니는 거야? 캐틀벨? 이 무거운 건데 한 5kg 정도 될 텐데, 야. 대단한걸? 얘네도 은근히 인기 있어요. 4,572 정도면은 은근히 인기가 있는 편이야. 여기 있구나. 남자가 더 인기가 많네, 확실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를 또 타고 올라가는구나. 좋은데? 이 동물은 좋은데? 이 말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뿌듯하구만. 애가 넷이에요? 다둥이 가족이네요? 아주 좋네. 이분은 이제 동네인가봐요. 집 앞에 있는 동물원에 온 것 같아. 와, 엄마 아빠 여기 좋다. 손님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얘가 안 내려오는데요? 얘 뭐 아픈 건가? 내가 좀 이동을 좀 시켜줘야겠어. 한 번만 내가 이동을 시켜줘 볼게. 여기서 안 나오니까 약간 버그가 걸린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여기로 가는 거야? 아, 귀여워. 낼름낼름. 안녕. 뚱뚱한 이 팔다리 좀 보세요. 아주 멋있어. 야, 너 남편 어디 갔어? 남편아, 지금이 기회인데. 남편이 어디 갔어? 지금이 기회야. 어서 가봐. 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 어서 가보지 않을래?
날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가볼까? 오, 진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진짜. 어, 아니야, 멈추지 마. 어, 그치. 좋아. 자기야, 뭐해? 아이고. 아, 잠이나 자볼까? 자러 온 거야? 그치, 옆으로 가, 옆으로. 옆에서 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 또 잠만 자는 건가? 차말리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죠? 아, 자는 건가? 에이, 나도 자야겠다. 에이, 모르겠다. 지금 임신 중도 아니잖아, 그죠? 아무튼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얘들아. 아주 좋아. 이쪽에 사람들이 다닌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 근데 얘네 왜 여기서 방황하는 거야? 너네 혹시 내가 좀 나오게 해줄게. 아, 너무 싸다고 생각한다고? 그래. 내가 그러면 조금만 올려줄게요. 50달러, 40달러 이렇게. 드디어 사람들이 이쪽을 와서 또 구경을 하네요. 아, 그래. 여기서 딱 봐야지. 하필 여기 자는 모습을 못 보고 있네. 저기 아기 곰들 보이죠, 여러분? 너무 귀여운 모습을 지금. 그쵸. 오. 곰이 여기 오는 거 보면 좀 무섭겠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히말라야 곰 위에서 볼 수 있는 곳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 늑대들, 회색 늑대들 잘 있나요?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잠깐만. 이거 죽은 거 아니지? 헉! 야! 아니, 얘들아! 아니, 이렇게 죽은 강아지들 여기다 이렇게 두면 어떡해? 어? 야, 어떡해. 이렇게 냅두는 거야? 어머. 이렇게 두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진짜? 그래서 늑대들이 또 울고 있었어. 어머. 그래, 여기 서식지가 지금. 어머, 어쩜 좋니. 여기랑 또 죽은 동물 없어요? 야, 너무 슬프잖아. 내가 너무 관리를 안 해줬다. 미안해라. 얘들아, 너네는 괜찮니? 너네는 살아있지? 이게 뭐 자연의 섭리긴 하지만 너무 죽어있는 걸 보니까 좀 슬프네요. 그래도 발견해서 다행이다. 이제 여기 곤돌라 타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쪽 부분이 그 맨데레 개코원숭이 서식지랑 이어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만 살짝 이제 또 이어지면은 이 동물원이 끝날 것 같아요. 거의 한두 마리 정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두 종류 정도? 좋아. 오, 이렇게 달려오죠? 너 나가고 싶어서 지금 달려온 거야? 너 지금 사육사 나가는 거 약간 시간차 공격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약간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실패다. 이번에도 실패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 동물원 안 가도 되겠어. 여기서 자세히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엄청난데? 어? 헉! 뭐야? 재규어 조치우들이 곧 출산한대요. 야, 언제 그랬어? 야, 너네 언제 그랬어? 말도 없이. 헉! 어떻게, 산통이 조금씩 오나봐요. 나오나요? 어, 뭐야? 헉! 나왔어! 헉! 나왔어요. 안녕. 어, 두 마리야. 어, 세 마리? 두 마리? 어, 뛴다. 안녕. 노케후 아들이야. 이름이 아들이니? 어, 아들이에요. 두 마리 낳은 것 같아요. 귀여워.
엄청 열심히 뛴다. 올라가게? 와, 낳자마자 이렇게 대단한 근력인걸? 가족들이 다 이거 타러 간다. 어서와. 앙앙. 엄청 앙앙거리네. 점프할 수 있겠어? 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한번 해볼래?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엄마 따라서 이렇게. 그치, 그치. 아이고. 이렇게요? 우와, 재밌다. 귀여워. 엄마 따라가는 거 귀여워. 귀여워. 토날난. 여자애, 남자애 이렇게 났네. 토날난, 노케우 아들. 이렇게 두 마리 났어요. 여기 앉은 건 또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엽죠? 애기들은 진짜 너무 귀여워. 열심히 뛴다. 열심히 뛴다. 우구구구. 자, 으이짜, 으이짜. 여기 동굴로 가는 건 또 처음 봤는데? 으이짜. 여기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 뛰어, 뛰어. 열심히 뛰어봐. 이 땅땅한 몸이랑 다리가 애기가 되니까 더 땅땅하고 더 짜꼬매 보여. 점프 잘하는데? 으이짜, 으이짜. 여기가 귀여워. 으이짜, 으이짜.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 물고기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젤리. 젤리. 여기 젤리 있어요. 보이세요? 젤리 뜯어먹으실 분. 너무 잘 표현했다. 이 수영할 때 이렇게 오므려지는 발 보이세요? 너무 귀여운데? 물고기 안 나오나? 우리 애기들도 주고 싶은데, 물고기. 수영할 땐 못난이가 되는구만. 못난이. 귀가 엄청 접히네요. 물고기 나온다. 물고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먹어봐. 이 아들이야? 누구야? 딸이야? 토날난. 날라나, 이거 먹어봐. 안 먹고 가는 거야? 와, 물고기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아무도 안 먹어.